등차 수열 개념적으로 일단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일단 수열이 뭔지 정리해 보자. 수열이 뭐야? 수열을 일단은 규칙을 가지고 나야 돼요. 규칙을 가지고 맞죠? 수를 나열.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그러고 규칙이 없는 수를 다루지는 않아야겠지. 근데 이건 예전 정의고 바뀐 정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정의역이 뭐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되겠죠. 수열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학 원단어는 죄다 함수를 다루는 단어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래서 함수적인 얘기도 같이 떡밥 해줄 테니까 잘 기억들을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수업시간은 수열을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그걸 일반화시킨 게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죠. 맞아요?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거 네 번째 항.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일반화시킨 게 얘지. 그래서 얘네들을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를 나열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주로 얘를 갖고 노는 거야.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죠? 주로 쟤를 갖고 노는 거라고 저걸 일반항이라고 그래. 알겠죠? 네.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수열 AN 알겠냐? 그리고 요 N은 항상 자연수야. 뭐라고? 저 N은요 무조건 자연수라고. 알겠지? 자연수 그죠? 그래서 나 봐봐. 만약에 수열이 A, EN 더하기 1 이렇게 기호로 나와있어. 자, 잠깐 요게 수열을 표현하는 기호라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A1, 2 넣으면 A2, 3 넣으면 A3, N 넣으면 AN이죠? 그래서 얘가 항상 일반항이에요. 수열 안에 들어가 있는 새끼가 일반항, N번째 항. 몇 번째 항? N번째 항, N5 더하기 H가 아니라 번데기 발음 M-F Listen and repeat F 이래서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해야지 그럼 점점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Listen and repeat F 그렇지 잘 볼 거야. 대답한 두 명은 알겠죠? M번째 됐죠? 예, 그러니까 2M 플러스 1이네. 유진아 또 나열해봐. 하나 1 넣으면 M-F 일로 와. 자, 됐다. 1 넣으면 A3이죠? 네. 예. 2 넣으면 A5죠? 3 넣으면 H.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이 N에다가 2분의 1 넣어요, 못 넣어요? N에다가 0, N에다가 0, 이런 거 못 넣어요. N에다가 2분의 1 더 못 넣어? 이런 거 못 넣어요. 알겠어? N은 항상 뭐라고? N은 항상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 한 번 하나 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죠? 그리고 A, EN 더하기 1이 여기 무슨 항? N번째 항이죠. 여기다 1 넣으면 너지, 2 넣으면 너죠, N 넣으면 그대로 얘죠. 그래서 얘가 일반항 N번째 알겠노? 어? 선생님이 너네들보다 수학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론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알겠죠? 이론 공부에 많이 시간 할애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알겠지? 문제만 뒤따 푼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야. 알겠노?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에 시작을 했고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말 그대로 뭐가? 차가 일정한 수열이죠. 같을 등 해가지고 차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나열해보면 A1, A2, A3 땡땡땡땡 AN-1에 땡땡땡 AN 차가 일정하다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계속 일정해요. 알겠어?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도 되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D를 더했어. 여기서 D를 더했어.
여기서 D를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등차 수열인데 이 D를 뭐라 그러죠? Difference 그래가지고 차이, 그죠?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걔를 공차라 불러요.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알겠죠? 그래서 D를 주로 쓰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얘를 갖고 논다 그랬잖아 주로. 이해했어? 쟤를 갖고 논다 그랬죠? 쟤를 얘와 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초항과 공차를 주고 이 등차 수열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얘 더하면 얘지? 맞아? A1에다 D 더하면 얘잖아. A1에다가 D 두 개 더하면 얘지? A1에다가 D 세 개 더하면 얘지? 몇 가지 이해돼야 돼? 몇 가지 이해하지? 되죠? 이 정도 돼? 그러면 A1은요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돼요? 그렇죠. A1에다가 D를 N-1번 더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너희 돼? 3은 두 번 더 했지? 4는 세 번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은 N-1번 더 했겠지. 이거보다, 알겠죠? 이거보다 여기다가 이런 개념을 넣어봅시다. 칸수. 무슨 수? 칸수. 너와 너 사이에 있는 칸수. 무슨 소리야? 요 칸들 보이지? 사이 개수 A1부터 AN까지 사이 개수가 N-1개지. 사이 개수가 N-1개니까 공차를 N-1개 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어? 너 이해돼? 서진이? 집중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리고 그럼 이 칸수는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N 보이지? 요 N에서 요거 숫자 빼면 칸수 나와요. 알겠어? N 빼기 1. 이해해? 이해했죠? 그러니 내가 저 AN을 A5항을 초항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칸수가 N-5고 공차를 그만큼 더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서 이거 뺀 게 칸수라고. 이해해? 되냐고. 되죠? 그래서 이 칸수 개념을 알면 수열을 초항에서 좀 자유롭게 해줘요. 이해하지? 그렇다고 얘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 얘가 베이스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냐? 이해하죠? 나 보세요. A5는 A에 11 더하기 뭐라 쓰면 돼요? 5 빼기 11의 공차라고 쓰시면 돼요. 그대로 여기서 빼서 쓰시면 돼요. 칸수. 이해해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새끼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공차가 반대로 깎아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해됐지? 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M은 AN에다가 더하기 M 빼기 N에 D라고 쓸 수 있겠다. 됐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전개 한번 해보세요. 뭔게 보라고? 전개하게 되면 AN이고 DN에다가 A1-DZ AN은 DN에다가 A1-D예요. 예? 여기까지 되죠? 나보세요. FX는 DX에 더하기 A1-D 똑같이 쓴 형태가 맞아?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1차함수죠. 얘도 1차식이지? 근데 얘는 실수고 얘는 자연수만 쓰는 거예요.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열이 아까 뭐라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여기까지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현실적으로 AN은요 요렇게 AN 더하기 B 맞죠? 1차식이죠. N의 1차식이면 N의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라고. 이해하노 안하노? 뭔 소린지 알겠어? N의 1차식이면 등차수열. 그죠? 그리고 요 새끼가 뭐야? 공차.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나 보세요. A1은 3이야. A1은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은 불러봐. 3 플러스 N-1의 공차 이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n은 2n 알겠어? 더하기 1 넣으면 3이니까 1. 이해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이 새끼 정리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여기에 1차 계수가 공차라며. 이해돼 안 돼? 공차가 2니까 2n이라고 바로 쓴 거지? 이해해 안 해? 2n이라고 바로 쓴 거고 1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 고정해 준 거예요. 이해돼 안 돼? 알겠죠? 이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알겠냐? 오케이. 자,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였어. an은 뭐라고? a1 더하기 n-1이 되지. 초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수 개념 기억하시고 n과 n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다. 1차 계수가 공차다. 알겠지? 네. 자, 다음 2번. 등차중앙. 무슨 중앙? 자, axd 이렇게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어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차수열. 알겠죠? 등차수열을 이루어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수 보이지? 이 가운데 수를 a와 b에 뭐라고 불러? 등차중앙이라고 불러요. a와 b의 등차중앙. 알겠노? a와 b의 등차중앙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지? a와 b의 등차중앙. 그리고 나서 저 x는 a와 b로 표현할 수 있죠. x는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왜 그러죠?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차가 일정이에요. 그래서 x-a 이것을 뺀 거랑 b 빼기 x가 어떻다? 같다? 그거 정리하시면 저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세수를 주고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등차중앙이 1번식이에요. 알겠죠? 문제에서 세수를 주고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저게 1번식이라고 알겠지? 자,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a3, a4, a5, a6, a7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들의 등차중앙, 이들의 등차중앙이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만 봐도 등차수열인 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래서 a3 더하기 a7은 a4 더하기 a6이지? 이렇게는 두 배의 a5 이렇게 되죠. 이해하노 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너랑 더한 게 10이죠. 너랑 더한 것도 10이죠. 그리고 걔는 그의 반이죠. 이해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AM하고 A의 P에 A의 Q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랑 뭐가 같다는 얘기야? N 더하기 N이랑 P 더하기 Q가 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리고 A의 M 더하기 AN은 A의 2분의 얼마? M 더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했어? 이해해? 등차수열은 그럼 얘가 굳이 자연수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자연수만 써야지. 근데 등차수열은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m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 봐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값이 가운데 값이 자연수든 아니든 등차수열을 깨진 않죠. 내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그냥 봐봐. a n인데 이게 2n 더하기 1이라고 해보자. 알겠죠? 그럼 m에 관한 1차식 맞지? 그러면 직선 맞지 얘들아? n에다 1, n에다 3 넣어봐. 3 넣으면 이거 얼마야? 7이죠? 맞아요? 여기다 6 넣어봐. 이거 얼마야? 13. 13이지? 맞아? 그러면 이거 둘이 중점 잡아버리면 3 더하기 6 얼마가 되지? 9니까 둘을 2로 나누면 4.5죠. 4.5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야? 10. 얼마? 10.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어차피 여기다 씹어도 만족하는 새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A4.5가 5를 구했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
자, A3 더하기 A6이 20이야 이러고 나왔어. 알겠어? 그래놓고 내가 A5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너네가 쓰는 게 A 더하기 2D, A 더하기 몇 D? 5D.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5D 해갖고 시간을 만들지? 그럼 시간 더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시간 더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A4.5는 10이야 라고 했어. 맞아? 그리고 여기서 공차가 2라고 알려주면 뭐고에서 가면 되는 거야? A하고 A9에서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A4.5가 10이래매. 그럼 열리 갈 때는 한 칸이 아니라 반 칸 간 거지? 반 칸 갔으니까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돼? 1만 더해주면 10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등차 수열에 한해서 등비 수열도 상관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되면 쓰고 안 되면 정수일 때만 써. 알겠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A3, A4, A5, A6, A7 이거를 다 더하래.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돼요? 5배 A5 되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무슨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것도 있어. 등차 뭐를 구하고 중앙을 구하고 항수를 곱해도 나와. 알겠어요? 등차 중앙을 구하고 항수를 구해도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A1, A2 해서 AN까지 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2분의 N 더하기 1이 등차 중앙이지? 예, 예. 이해 안 해? 거기다가 곱하기 N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안 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해? 어때? 이해됐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내용하고. 알겠죠? 등차 중앙에 영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등차 합이 있죠. 뭐가 있다고? 등차 수열의 합이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보통 합은 SN이라고 쓰죠. S-SUM. 알겠죠? 그래서 SN은 A1부터 이렇게 N1까지의 합을 갖다가 보통 SN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딱 읽는데 그냥 SN 나오면 이건 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항상 수열의 합은 N1부터 1항부터 N1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문제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SN이 수열의 합이에요. 알겠지? 보통 이렇게 쓰고. 근데 요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이다 이거지. 그래서 SN은 A,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A 더하기 D죠. 맞지? 그 다음에 쫙 가서 A 더하기 N-1에 D가 N번째항이지? 이해해? 그 다음에 SN 또 써보세요. SN 얘를 거꾸로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쟤는 A 더하기 N-1에 D지? 맞아? 그 다음에 쟤는 A 더하기 N-2에 D고 더하기 쫙 가서 쟤는 A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그래서 그거를 둘이 더하면 2배의 SN이지? 맞아? 2배의 SN이고 둘이 더하니까 뭐가 돼요? 2A 더하기 N-1에 D지?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해도 A지? 이렇게 더해도 A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하면 돼요? 곱하기 N을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SN은 뭐라 쓸 수 있어요? 2분의 항수 N에다가 2배의 초항에 항수 빼기 1의 공차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러면 돼요. 2분의 항수 2배의 초항 더하기 항수 빼기 1의 공차. 이해하고 안 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잘 보세요. SN을 2분의 N에다가 2A니까 A 더하기 A의 N-1의 D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그랬더니 요 새끼가 뭐가 돼요? N번째 항인 AN이 되는 거죠. 이해하노 안하노? 어이구 어이구 또 일관성 있게 잘라고?
그럼 안 돼요? 이해하노? 그죠? 그러니 S에는 또 뭐라 쓸 수 있지?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항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잖아.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이게 N번째 항이잖아. N-1이래.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그래서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항이죠. 몇 가지 알겠어?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지금 봤더니 SN이 2분의 N의 9배 초항의 항수 빼기 1의 공차죠. 이해해야 안 해요? 항수 빼기 1의 공차죠? 이해하지? 요 새끼 전개해봐. 원개 해보라고? 전개. 더 전개해보세요. 2분의 DN제곱. n에 관한 식이야. 알겠지? n에 관한 식이죠. 2분의 dn제곱에 2분의 뭐가 돼요? 2a-d의 n이지. 이해 안 해? 맞아요? 그랬더니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 식이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sn은 an제곱에 더하기 bn. 인정해야 돼. 응. 인정해요? 그래서 n의 2차 함수예요. n의 무슨 함수? 2차 함수. 뭐가 없어요? 상수항은 없다고 해야. 이해하죠? 그 점을 봐봐. 2차의 계수가 공차 반이네. 그래서 이 새끼가 공차 반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해하냐? 계속 해볼게. 잘 봐. 그러면 A1은요. A1은 3이야. 공차가 2야. 자, SN 구해보래요. 한번 해보세요. 엔지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야. 영현아. 알겠지? 어떻게 한 거야? 이 공차 반이죠. 그죠? 그러니 공차가 2라며. 그러니 1 곱하기 n제곱 발곱. 이해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야? 3이라며. 이거 1라며 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2n 붙어야 되지. 그래 3 나오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것도 기술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죠. 2분의 함수 몇 개? n개에다가 2배의 초항에다가 n-1의 공차이 이거 정리해도 얘 나와요. 이해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나 이거를 모르고 이것들 이것까지 이게 너네들이 베이스가 됐다는 가정하에 내가 이거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로만 자꾸 풀어버릇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기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네, 기본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합에 대해서. 자, 합에 대해서 3번 했죠. 3번. 뒤에 가봤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SN과, 누구와? SN과 AN의 관계예요. 뭐라고? SN과 AN의 관계. 미친 울트라 슈퍼 짱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SN 얘가 A1, A2 쫙 가서 AN-1 거쳐서 AN. 자, SN-1까지 구하면 A1, A2 쫙 가서 AN-1 이래 되죠. 맞아요? 네, 그 둘이 뭐예요? 빼요. 둘이 빼면 SN에서 SN-1이죠. 그걸 빼면 죽고 AM만 남죠. 이해해요? 야 누가 자 졸린 사람들은요 일어서서 들어. 자 N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유는 여기 0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여기 1르면 A0가 나오죠? 여기 1르면 S0가 나오죠. 이해해요? 정신적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지 마세요.
자면 누나를 뽑아버리겠어. 완전 무섭지? 이제는 뭘 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시대 것들이라 그냥 선배님 알아가지고 이해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N이 뭐부터다? 2부터다. 그 다음에 A1은 S1에서 구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SN이 이렇게 N에 관한 식이야. 뭐에 관한 식? SN이 N에 관한 식이면 너네 머릿속에 아 SN에서 SN-1을 뺐어.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건 N이 2항부터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아 A1은 F1에서 구하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죠? 그래서 SN이 N에 관한 식이면 1번항을 구할 수 있다 2항부터. 알겠지? 1번항을 구할 수 있다 2항부터. 여기까지 알겠어? 집에 가서 이론 딸딸딸딸 외워라. 유도하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안 나오면은 떼찌떼찌 한다. 딸딸딸딸 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오늘 집에 가서 가볍게 한두 번 써가면서 가볍게 외우시고, 내일 시간 내서 한 번 더 외우시고, 내일 모레 시간 내서 한 번 더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어? 자, 방금 뭐 했죠? 그래서 이제 SN 봐봐. SN이 뭐 3N 제곱에 4N 더하기 1. 자, SN이 3N 제곱에 4N.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둘 다 SN이 N에 관한 식이죠? 쟤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하하. 등차수열의 하. 아, 너는 상수항이 없는 애네, 2차식. 넌 등차수열의 하. 어, 이 새끼 상수항이 있어? 그럼 뭐야, 이 새끼. 등차수열의 하면 아닌 거예요, 일단. 내가 상수항이 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거는 합공식에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졸리면 서서 들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SN이 N에 관한 식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죠? 우리 선생님이 N-1의 제곱에 4에 N-1의 더하기 1이죠. 맞죠? 3에 N-1의 제곱에 4에 N-1이 되죠. 맞죠? 이 둘을 뭐하라고? 빼죠. 얘도 이 둘을 빼죠. 그게 빼요. SN-1. 이걸 빼고 나면, 여기는 뭐가 남죠? AN이 남죠. 그거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6N 더하기 1 나와요. 자, 얘도 빼고 나면 6N 더하기 1 나와요. 계산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얘는 N이 2보다 크고 나왔대요. 무조건 처음 스타트는 이렇다고. 이해했어? 그리고 A1은 어디서 구한다고? A1은 S1 여기서 구한다. 그래서 8이죠. 이해해야 하네요. 자, 여기서 A1은 S1에서 구하니까 여긴 7이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다 1로도 7 나오죠. 이해해야 하네요. 그러면 AN은 7N 더하기 1이니까 등차수열 맞네요. 이런 것부터. 왜? 이거는 6N 더하기 1이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죠, 얘는. 쟤는 못 써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1항부터 등차수열이고 쟤는 등차수열이 아닌 거예요. 이해해야 하네요. 얘는 지금 내가 이 써준 플로우를 모르면 수학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미친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거 봐.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일 때 AN은, 그죠? 뭐, 이거에 의해서 이 원리대로 구하고 나면 EAN의 B 빼기 A예요. 외우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보면, 요 E를 옛날에 한번 미분 배웠지? 이 내리면 EAN이죠. EAN이죠. 그 다음 B 빼기 A죠. 이해해야 하네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C가 0이면 쟤는 N은 1항부터죠. C가 0이 아니면 쟤는 N이 2항부터예요. 이해하냐 안 하냐? 알겠지? 그런데 자, 제발 부탁인데 이거 좀 이걸로 하고 저거 또 하고 이거 모르면 뒤에 가서 말려요, 여러분. 알겠지?
이하모 됐어? 나 보세요. SN이 2N 제곱에 더하기 3N 더하기 1이래. 얘를 딱 보는 순간 AN은 뭐야? 2 내리면 4N 3 빼기 2하니까 더하기 1이고 아 N은 2하로부터 A1은 얼마? 6 이렇게 될 때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저거의 원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겠어? 이해해야 돼. 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끼가 공차 반이라 그랬지 아까? 공차는 4네. 그럼 AN은 4죠. AN은 4N으로 시작하죠. 그래놓고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도 1랑 5죠. 5니까 1 이러시면 되죠. 대신에 얘는 N이 2항부터 이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해. 나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됐고 이거 더 편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알겠노? 되지? 요게 SN과 AN의 관계. 자, 갑니다. 5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기술들도 좀 배워보자고. 기타. 무슨 타? 기타. 뭔 타? 기타. 자, 1번. 자, AN이 등차예요. AN이 등차. AN이 등차면 A, EN도 등차죠. 그 다음에 A에 3N 더하기 1도 등차예요. 알겠어? 그죠? AN 등차면. 자, 그랬을 때 얘는 공차가 2라고 놓으면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지? 공차가 2D가 되고 얘는 공차가 3D가 돼요.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 있죠. 등차 수열은 N에 몇 차씩? 1차씩. 그럼 얘는 N 자리에 몇 N 들어갔어요? 2N 들어갔죠. 맞잖아. N 자리에 2N 들어간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냐? 여기서 AN은 DN 하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2N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2N 넣으면 이 자리에도 2N 들어갈 거 아니야? N의 개수가 공차래네. 그죠? 그러니 2D로 바뀌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제 알겠어? 이해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해도 돼.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수로 나열했는데 이 공차가 D래매. 근데 A2에는 아까 배웠죠? 초항이 A지. 맞아 안 맞아?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A지? 맞아?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A잖아. 그러니 공차가 2D 맞아 이제? 야! 공차 2D 맞죠? 그 다음에 3N 더하기 1은 초항이 A지? 맞아? 그다음 두 번째 항이 A지? 그러니 공차 3D 맞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 AN이 N에다가 1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 다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BN도 등차야. 뭐라고? BN도 등차고 이 새끼 공차는 이 새끼 공차는 D'이라고 해볼게. 그죠? 그러면 2AN 더하기 3BN도 등차죠. 이유 얘기해봐. 이유 얘기해보세요. 얘 1차식이죠? 1차식이죠. 1차식끼리 복구면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이야. 이해해야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1차끼리 더하면 1차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1차끼리 더했을 때 혹시 1차가 날라갈 수도 있어. 나 잘 봐. 11111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 0이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같은 수 계속 나열해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해해요? 이해하지? 그럼 얘는 공차가 뭐가 돼요? 얘는 공차가 뭐가 돼? 당연히 2D 더하기 3D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이 새끼는 N의 개수가 2D로 바뀌었겠지? 얘는 N의 개수가 3D 프라임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N으로 묶어내면 이해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노? 자, 두 번째 여기서 계속 합시다. 자, A 아니 두 번째로 하자. A, EN이 등차야. A, EN이 등차야.
자, 그러면 A에는 등차다. 참여 어디시야? 유진아, 참여 어디시야? A, EN이 등차야? AN이 등차다. 참여 어디시야? 참으로 많이 가는데 거짓이에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EN에 2분의 1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얘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만 알 수 있는 거야? A2, A3 얘네들이 등차 표현인 것만 아는 거고 여기에는 A1, A3, A4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이해야,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짓인 거고 그래서 이어서 A, EN이 EN 더하기 1이야. 그러면 A, N은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또 있단다. 주변에 똑같은 거 하는 건데 없어요. 알겠어? N은 여기에 2분의 1 N이라는 건 대입할 수가 없어. 알겠어? N은 항상 자연수만 들어가야 되겠군. 요 N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항상. 2분의 1 못 들어간다고. 이해해, 안 해? 알겠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작은 쪽으로 못 가. 알겠어? 작은 쪽으로 못 가요. A의 N이 뭐 2N 빼기 1이야. 이랬을 때 A의 4N은 8N 빼기 1. 얘는 가능해요, 얘는. 큰 쪽으로는 가요. 작은 쪽으로 못 와요, 절대로.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라고 줬으면 갈 수 있지. 알겠어? 어? 못 가요.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세 번째. A, X1에서 XN이고 B 이렇게. A와 B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어? N개의 수를 넣었어. 알겠지? 그랬을 때 1번이 공차 구하는 법을 알아야 돼. 공차 구하는 법. 알겠지? 공차는 B에서 못 빼고 A 빼고 개수 더하기 1로 나눠버리면 돼. 이게 공차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 이걸 첫 번째 항이라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이해해, 안 해? 맞죠? 그럼 B는 A 더하기 N 더하기 1의 공차 D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여기서 이거 빼면 탄수 나온다며, 아까. 탄수. 이해해, 안 해? 뭔지 알겠어? 탄수. B는 A 더하기 N 더하기 1의 D. 이게 공차야.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뭐냐면 A 더하기 X1, XN 거쳐서 B까지 합. 이건 어떻게 돼요? 2분의 N의 항수가 N 더하기 2개지? 초항 플러스 마랑 하시면 되죠. 2분의 항수 N 더하기 2개 맞지? 초항 플러스 마랑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 더하래요. X1부터 XN까지 더하면 2분의 항수 몇 개야? 이번에는 N개죠. 초항 플러스 마랑이죠. 이건데 얘가 등차 수열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어떻지? 같아요. 등차 중앙에서 배웠던 것이 저 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얘를 뭐라 써도 돼요? A 더하기 B라 쓰면 되지.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스승님이 이런 얘기 했죠. 등차 수열의 합은 공식 두 개 있어요. 공식 두 개 기억나지? 2분의 항수의 두 배의 초항이 항수 빼기 1의 공차 있고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랑 공식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아까 n에 관한 2차식 있었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등차 중앙에서 배웠죠? 등차 중앙 곱하기 개수에도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봐봐. 이 수열의 등차 중앙은 a 2분의 a 더하기 b지? 2분의 a 더하기 b에 n 더하기 2개 곱한 게 a죠. 맞지? 그 다음에 이거의 합은 등차 중앙은 역시 여전히 2분의 a 더하기 b죠? 2분의 a 더하기 b에 항수 n개 곱해줘도 되죠. 요렇게만 더하던 항수 n개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4번. 자, A1, A2, 땡땡땡땡땡, AN.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에서 AEN이죠. 맞죠? AEN. 그러면 N 더하기 1항부터 EN항까지 합이에요.
A의 2n 더하기 1에서 A의 3n 그러면 2n 더하기 1에 S의 3n이지 이해하고 안 하노? 이해하지? 여기까지 알겠어? 자,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요 새끼 보이지? 요 새끼 요 새끼도 등차 수열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 새끼도 등차 수열이야. 아까 무슨 소리냐면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3개 합, 그 다음 3개 합, 그 다음 3개 합 이렇게 새로 만든 수열도 등차 수열이고 4개 합, 그 다음 4개 합, 그 다음 4개 합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알아두면 문제 볼 때 편해요. 자, 그래서 공차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거 얼마 더하면 돼요? 얼마 더하면 돼? 어? 칸수가 n개네? 그죠? 그러니까 공차를 nd를 더하면 되죠. 맞아? 그 다음 것도 똑같고 그 다음 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nd가 몇 개 있어? n개 있죠. 그래서 개수제곱 공차 이렇게 되죠. 개수제곱 공차 얘 안에 개수제곱 공차를 더해나가면 돼요. 알겠냐 모르겠냐? 원리를 좀 이해하세요. 여기서 nd 더했죠, nd 더했죠, nd 더했죠. 칸수가 n 더하기 1에서 1 빼면 되는 거죠. 이해하냐 안 하냐? 이해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5번. 자,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들어갔어요. 이 길이를 L1, 이 길이를 L2, 이 길이를 LN이라고 하면 알겠어? 저 LN은요 등차 수열이에요. 이유 아는 사람? 같은 간격이라고 그랬다 내가. 이해했어? 같은 간격이라고 그랬어. 나가봐. 아까 등차 수열이 N에 관한 1차식이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자, 이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면 요만큼이 공차죠? 이해 안 해? 왜? 이 값에서 이거 빼면 그냥 자연수로 2, 3, 4, 5라고 해봐. 2, 3, 4, 5. N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럼 A2 함수값이 이거지. A3 함수값이 이거고 A4 함수값이 이거고 A5 함수값이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뺀 이만큼이 공차 아니야? 이만큼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들어가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이해 안 해? 1차에 대해서 이해되지? 그런데 얘는 1차, 얘도 1차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너가 AN이야? 너가 BN이야? AN-BN도 등차 수열이라 했어 안 했어? 그러니 이 길이 둘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 면적들 보이죠? 면적들. 이해? 이 면적들도 등차 수열이야. 저 면적들도 등차 수열. 왜 그래? 왜 저게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면적은 2분의 1에 L2 빼기 L1에 맞아? 곱하기 1이지? 같은 간격 1이라고 쳐 그냥 자연수.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분의 1에 L3 빼기 L2에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은 2분의 1에 L4 빼기 L4에 L3에 곱하기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얘네 둘도 계속 등차 수열인 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노? 진짜 돼? 됐지? 이게 왜 그러니까 설명해봐. 이게 왜 등차 수열이야? 차가 그래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얘보다 같은 수만큼 증가했거든. 같은 수만큼 증가했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냐? 뭐 얘는 예를 들어서 1만큼 증가했고 얘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만큼 증가했다 치면 빼게 되면 2분의 1만큼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됐죠? 끄세요. 좀 쉬었다가 문제 좀 풀자.